Basic Grammar in Use 39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There is, there are, 뭐뭐가 있다 라는 표현의 과거형, 현재 완료형, 미래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자 과거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There was, there were 이렇게 됐죠. 이 말은 뭐뭐가 있었다 라는 말입니다. 자, was를 쓸 경우에 뒤에는 단수가 나오고요. were를 쓸 경우에 뒤에는 복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there is a train every hour. 자, 매 시간마다 기차가 있다라는 말이죠. a train이 단수니까 is를 썼습니다. 자, 이거는 현재를 나타내서 there is 이렇게 쓴 거죠. 매 시간마다 기차가 있다. The time now is 11:15. 자, 지금 시각은 11시 15분이다. There was a train at 11 o'clock. 11시 정각에 자, 기차가 있었다. 15분이고 자, 11시 15분 전에는 15분 전에 기차가 있었죠. 그래서 과거를 썼습니다. There was 그다음에 단수명사 이렇게 썼습니다. 자, 현재와 과거의 비교. 그렇죠? 현재는 there is, there are 쓰는데 is 다음에는 단수, are 다음에는 복수 이렇게 씁니다. There is a good nature program on TV tonight. 오늘 밤 텔레비전에서는 좋은 자연 프로그램이 있다. 자, a good nature program 이란 말 있죠? 이게 단수죠. 그래서 there is를 썼습니다. 자, we are staying at a very big hotel. 우리는 매우 커다란 호텔에 머물고 있는 중이다. There are 1,250 rooms. 거기에는 이제 1250개 방들이 있다. 자, 이게 복수죠. 복수기 때문에 there are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 are there any phone messages for me this morning? 자, are there, 뭐뭐가 있냐? 자, any는 의문문이니까 any를 쓴 거예요. 자, 오늘 아침 나에게 온 전화 메시지가 있니? 오늘 아침 나에게 올 전화 메시지가 있니? 여기서 보면은 이제 any phone messages 그렇게 해서 복수가 되겠죠. 복수니까 are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뒤에 주어가 뭐냐를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자, 부정문 there isn't, there aren't. I'm hungry, but there isn't anything to eat. 나는 배고프다 하지만 자, 먹을 것이 없다 이런 말이죠. 자, anything이란 말 부정문이니까 anything을 썼고요. 이건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anything to eat 그러면은 먹을 것 이렇게 됐어요. to 부정사가 anything을 뒤에서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먹을 것 이렇게 되죠. 먹을 것이 없다. 자, 이때 anything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there isn't를 썼습니다. 자, 과거 there was, there were. 자, there wasn't, there weren't. Was there, were there 이렇게 되죠. There was의 부정문은 there wasn't가 되겠죠. 그 다음에 were는 weren't가 되겠고요. 자, 의문문은 was there 이 말이 was, there was가 was there. 그 다음에 were를 쓸 경우는 were there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there was a good nature program on TV last night. 지난밤, 어젯밤 이게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there was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a good nature program 이것이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there was를 썼습니다. We stayed at a very big hotel. 우리는 매우 커다란 호텔에 머물렀다. There were 1,250 rooms. 거기에는 자, 1,250개 방이 있었다. 이게 복수기 때문에 there were 이와 같이 썼죠. 자, were there any phone messages for me yesterday? 이게 과거기 때문에 자, were there 이렇게 쓴 것이죠. 자, 의문문이기 때문에 any를 썼고요. 자, 주어가 이와 같이 복수죠. 복수기 때문에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썼습니다. I was hungry when I got home, but there wasn't anything to eat. 자, 나는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배가 고팠다. 하지만 자, 먹을 것이 전혀 없었다. 자, 과거 시제 쓰기 때문에 there wasn't가 되겠습니다.
자, anything to it은 단수가 되겠죠. 그래서 weren't를 안 쓰고 wasn't를 썼습니다. 자, 여기서 got home 그랬는데요. 자, get이란 말은 동작을 나타내고요. go home, get home 그러면 집에 가다, 집에 도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현재 완료형. 현재 완료형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have pp가 되겠죠? 또는 has pp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there is a there is, there are 이거의 과거, 이제 현재 완료 형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is를 뭘로 바꿨습니까? have been 이렇게 바꿨죠. 그 다음에 has been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자, is는 has been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면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has를 쓰니까요. are일 경우에는 어떻게 씁니까? have been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have been 다음에는 복수, has been 다음에는 단수 이렇게 온다는 거 알아두고요. 현재 완료라는 게 뭐예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나타낸 시제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뭐가 있어 왔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look, there's been an accident. 여기서 there's라는 말은 there has라는 말의 준말이죠. There has의 준말입니다. There is의 준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뒤에 pp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Look, there's been an accident. 봐라, 사고가 있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이제 사고가 과거에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사고의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전 사고가 나서 지금 엉망진창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현재가 강조된 시제가 현재 완료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볼 때 an accident가 단수니까 there's, has를 썼다는 거 알아두고요. 자, this road is very dangerous. There have been many accidents on it. 이 도로는 매우 위험하다. 자, 그 도로에서는 it은 이제 도로를 가리키죠. 도로에서는 자, 많은 사고가 있어 왔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사고가 있어 왔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many accidents가 복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have를 썼다는 거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there have been 아까 했었죠? 뭐뭐가 있어 왔다 이 말이고 there was는 뭐뭐가 있었다. 이 둘을 한번 좀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there was an accident last night 그랬어요. last night은 지난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 시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there was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밤에 사고가 있었다. 이거는 과거의 시점을 가리킬 때 쓰이는 거기 때문에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So there has been an accident last night. Last night 이 자체가 있는 것으로 이 자체로도 현재 완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미래 시제는 will을 써갖고 만들죠. 그래서 there is가 어떻게 됐습니까? is가 will be 이렇게 되죠. will 더하기 동사원형. 자, 이것의 부정형은 there won't be가 되겠습니다. will not의 줄임말이 won't가 되겠죠. 또는 there will not be 이렇게 쓰겠죠. 자, 이거의 미래 시제는 어떻게 되냐. will이 앞으로 가고요. there가 여하튼 뒤에 오고 순서가 바뀌어서 will there be 뭐뭐가 있을까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do you think there will be a lot of people at the party on Saturday? 토요일에 파티에 많은 사람이 있다고, 많은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there will be, 뭐뭐가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올 거라고 생각하니. 자, 그리고 거기다가 do you think란 말을 첨가해서 생각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The manager of the company is leaving, so there will be a new manager soon. 자, 그 회사의 매니저는, 이제 매니저가 떠날 예정이다. 그래서 새로운 매니저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there will be 있을 것이다. 자, a new manager 이게 단수죠. 그러니까 단수가 왔기 때문에 단수가 왔는데 미래는요 뭐 has, have를 써야 되는지 뭐 is를 쓰든지 are를 쓰든지 was를 쓰든지 was를 쓰든지 그 구분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be 동사원형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요. 뒤에 단수를 쓰든 복수를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I'm going out of town tomorrow. I'm packing my things today because there won't be time. 그랬어요. 자, 나는 내일 도시를 벗어날 예정이다. 자, 여기 현재 진행 시제가 미래를 나타내고 있죠. 내일 도시를 벗어날 예정이다. 나는 가방을 오늘 쌀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there will not be란 말이죠. There will not be의 줄임말, there won't be가 되겠어요. 그래서 will not의 줄임말 won't, 그래서 없을 것이다라는 말이죠. There won't be time, 시간이 없을 것이다. 자, 여기서 pack이라는 말은 물건을 싸다는 말이 되겠고, 짐을 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here is, there are의 여러 가지 시제 표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